센텀 백화점입니다. 진짜 이쁘네. 스카프 바로 감아서 드릴까요? 아, 아니요. 스카프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떼잖아.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네. 맞지? 정품 뭐? 등록 카드 없다고? 정품 카드 없다고? 메인컵. 이거 되게 귀엽다. 그쵸? 쓰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맞아요. 저희도 막 사람 들릴 때 말씀 드리긴 하는데 안 들고 나가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 그냥 반짝 들어있어요. 좋습니다. 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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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705. 잠시만, 몇 시간이고? 어? 아, 할인. 할인. 1439분. 이게 몇 분, 몇 시간일까? 와, 이거 한 3일 정도 안 타도 되겠다. 3일 정도 안 타도 되겠다. 8,000원. 아, 여긴 안 나오네. 아, 여긴 안 나오네. 와, 대박. 이제 끝. 갈게요. 다른 데로 이동. 어, 뭐 이름 안 나와, 우리. 감사합니다. 예쁜 거 같이 해줘서. 자, 지금 이제 팬디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참. 이제부터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뭔지 알지? 밴디. 밴디. 언박싱. 영수증은 오빠 블록 처리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겠다. 진짜 샀다는 걸. 아, 이거 내 손 내 산. 흰색의 내 돈 내 산입니다. 어, 웅장한 애가 나온다. 우와. 웅장한 애가 나온다. 웅장한 아이가 나왔고요. 이거 마그네시아. 아, 마그네시아? 우와. 진짜 대박이다. 찐입니다. 예, 찐입니다. 찐. 신세계 수산 밴드입니다. 복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밴디. 가방의 이름은 피카부. 피카부 백입니다. 2008년도부터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야, 영롱하네.
키스 할까봐 꺼내주고. 아, 키스 난다 원래. 꺼내도 된다. 아 진짜 귀여운 거 이거 레인백. 그게 뭐야? 비 오는 날에 백 젖지 말라고. 아 백 젖지 말라고? 응. 씌우는 거래. 아하.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 어 밴디에서 나오는 거네. 가방 젖지 말라고. 가방 우비네. 가방에 씌우는 우비야. 너무 귀엽지. 어. 근데 이런 걸 씌우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가방을 안 매겠지 비 올 때. 나도 그 얘기했다. 비 오는 날에 안 매겠지. 이거를 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왜 이 가방이죠? 아 그냥 너무 예뻤어요. 어 진짜 이쁘긴 이쁘다. 마침 오빠도 사고 싶은 걸 사라고 말해줘가지고 감사하게 오빠가 가죽 스매. 이거 안 뜯을 거예요? 네. 어? 네, 이게 다예요. 왜 다? 보여줄까요? 아, 약간 여기 안에 보시면은 밴디 각인돼 있고요. 밴디 각인돼 있고 이게 2년 동안 무상 AS 서비스는 되는데 가죽은 안 된대요. 가죽은 안 되고 여기 스트랩이나 약간 이 나사가 다 조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2년 안에. 진짜 이쁘다.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꽃이던데. 이게 사실 뇌물입니다. 뇌물이죠. 가방 내부는 어때요? 가방 내부 진짜 예뻐. 약간 널널한 편인가 아내가? 이건 찢어야 되기 때문에 찢기 싫네요. 이건 안 할 거예요. 가방 엄청 내부가 가벼워. 엄청 가볍고 안에도 하나 더 있고. 어. 뭔데 이거?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로. 이제부터 이 가방은 제 겁. 제 겁니다. 진짜 예쁘네. 근데 가방 놔둘 때 여기 가방 놔둘 때 여기 뭐라 그래야 돼? 스크래치 찡. 나지 않게 찡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없어서 주시면 바닥까지 스크래치 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뭐 선반에 못 올리겠다. 당연하죠. 어. 무슨 소리 하세요. 어. 아 참 예쁘다. 참 예쁘다. 가죽이 안 하겠지. 아니 스크래치 안 하겠지. 진짜 이게 이게 잘 되는지 봐야지 이렇게 똑딱 쉽죠 똑딱 안 구는 건데 아 하지 마라 가죽 온다 씨 울면 안 된다 울면 온다 하지 마라 아 잠그면 이런 상태입니다. 피카부백 사사해주신 권유찬 씨. 약간 느낌은 지금 알 순 없지만 나중에 멜 때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쁜 게 여기 스트랩에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스카프는 없는 상태고 다음에 스카프 하면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거 뭐 씌어 있는 거지 맞네. 네. 씌어 있어 뜨지 마. 무슨 가죽이죠 이게? 양가죽입니다. 양가죽. 아 있네. 안감도 양가죽으로. 양가죽 와 그리고 아 그래. 두 개를 덧댔는데도 하나의 느낌이 나게끔. 이태리 로마에서 제작된 가방입니다. 밴디 롬. 예쁘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박싱이 아니라 박싱하는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씨.
언박싱 말고 박싱하는 거 보여줘. 그걸 보내. 박싱하는 거 보여줘. 박싱하는 거. 마술입니다. 박싱. 다시 박싱. 박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상하겠어요. 박싱. 자, 수고하세요. 박싱. 아니에요. 다시 박싱. 네, 조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다시 박싱. 국내 최초로 언박싱이 아닌 박싱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스트랩도 있어요. 되돌리기 아니고요. 박싱. 매우 매우 중요한. 기다려 주세요. 와, 묵직하네. 혼자 되게 무겁다. 자, 박싱 할게요. 안녕. 언제 다시 해서 언제 쓸지 모르지만 이 봉인함을 달았습니다. 한 3년 뒤에 볼까? 3년 뒤에 다시 박싱하는 영상 사도 등장할 수 있게. 박싱. 안녕. 끝.